구체적인 그 구체적인 정책을 조치를 무엇을 해냐. 이번 대회가 세계에 전한 메시지는 확고하고 명확합니다. 국제 정세가 어떻게 변하든, 미국이 우리를 어떻게 압박하든, 중국이 지금까지 걸어온 길과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을 매우 명확합니다. 그것은 바로 중국시 현대화를 잘 추진하고 우리의 일을 잘 해결해서 모든 국민이 그 현대화된 잘 먹고 잘 사는 삶을 살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는 시진핑 주석은 우리 그 당의 핵심, 또 하나는 당중앙은 시진핑 주석 핵심으로 하는 당중앙은 모든 그 일을 챙기다 하는 그런 결론을 했습니다. 그것을 중국 국민들은 우리 당을 당의 룰이 있습니다. 당 중국 당은 그 9,600만 명이 있습니다. 그 룰을 따라서 한 것인데, 한국도 뭐 한국의 당이 지금 당 중요한 당은 지금 두 개 있습니다. 당 이외에는 또 여러 가지 있는데 그 룰도 있잖아요. 완전히 룰에 따라서 하는 것입니다. 그에 대해서 그것도 뭐 다른 분들은 많이 좀 이해해서 같이 좀 좋게 해주시고 해주었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완전히 룰에 맞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24 당대회가 개막되자마자 미 서방 국가들이 중국을 멍멸히 경고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국무장관 블링컨 개선은 미국이 리더십을 지키겠다고 공언하고, 이후 국가 외무장관들은 회의를 열어서 중국이 미국과 경쟁할 태세가 갖추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완전히 자신의 생각으로 남을 판단한 것입니다. 중국은 아직 갈 길이 멀어서 모든 세계 패권자가 되려고 다른 나라와 싸울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중국은 인류 운명 공동체 이념을 제시하고 글로벌 발전 이니시티브와 글로벌 안보 이니시티브를 제안했습니다. 우리는 전 세계인과 함께 각자의 국가와 이 세계를 더욱 조화롭고 아름답게 만들어 나가는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소방의 가치관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나 미국 좀 다른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그들은 적자 생존을 믿고 늘 대립과 경쟁의 시각에서 남을 바라보곤 합니다. 그리고 항상 경계심과 악기를 가지고 중국과 중국 국민을 대합니다. 또 그들은 매일 중국이 이데올로기 수출하고 있다고 선전하면서 중국이 정치 경제에 몸치를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기회도 있고 작지 않는 어려움도 있습니다. 가장 큰 외부적인 도전은 미국입니다. 가장 큰 내부적인 어려움을 민심입니다. 50년 전 중미 수교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는 국제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 되었고 양국과 세계를 이롭게 했습니다. 50년이 지난 지금 중미 관계는 내리막길을 긁고 있습니다. 세계가 이에 우려와 긴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중국이 결코 원치 않는 것이고 그 근원도 중국에 있지 않습니다. 중국에 대한 미국의 인식이 편향적이기도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들이 자신은 하나님을 선택을 받는 자이라고 미국의 제도가 가장 우월하기 때문에
미국이 영원히 세계의 그 세계의 무엇인가 우두머리, 세계의 우두머리 이어야 하는 고정관념이 있습니다. 그들은 정의라고 우절되고 미국 예외론과 미국 우선론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하는 일은 모두 정의롭고 보편적 가치에 부합한다고 여깁니다. 그들과 다른 것도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고 복종하지 않으면 혼냅니다. 우리 미국은 중국뿐만 아니라 미국이 동맹국이라 해도 자신이 이익에 건드리면 가치 없이 혼냅니다. 그 가차 없이 혼냅니다. 현재 중미 관계는 중한 관계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많은 한국이 지인들이 한국은 중미 사이에서 선택하기는 정말 어렵다 하셨습니다. 어렵다. 그래서 많이 우리 한국을 이해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제가 강조하고 싶은 점은 중국은 다른 국가에게 중미 사이에 어느 한편에 설 것을 요구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모든 나라들이 자국의 이익과 올바른 육차적 관점에서 자주적인 선택을 해야 하고 어느 나라의 편을 들도록 강요하지 않습니다. 중한 관계의 또 다른 난제는 국민 간 감정 악화 문제입니다. 현재 양국 국민들 간에 상호 호감도가 높지 않아서 매우 안타깝고 걱정스럽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한국의 일부 언론이 중국에 대해서 지나치게 부정적인 보도를 한 적이 현재 양국 국민 감정의 불화를 초래하게 한 중요한 원인 아닌가를 생각합니다. 하지만 언론이 부정적인 그 보도에만 지나치게 초점을 맞추고 과장한다면 언론과 민심을 부정적인 영향을 유도하게 됩니다. 사실 중국에는 중국이 환경 컨비니언스와 같은 보도할 만한 긍정적인 뉴스들 꽤 많습니다. 지난 10년간 중국이 74개 주요 도시는 도시의 초미세먼지 PM2.5 평균 농도는 56%이나 감소했습니다. 그 중오염 그 일수는 87%나 감소했습니다. 한국에서 절대로 보도해주지 않습니다. 한국에서는 중국발 스모커와 같은 가사만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그 객관적이지 이처럼 그런 객관적이 뭐 그 하여튼 이처럼 계속 그 보도하면 우리는 그 원치와 윤리에 맞겠는지 모르겠습니다. 또한 양국의 그 여론과 우호에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중국 국민들이 한국에 대한 부정적인 보도만 보게 되면 어떻게 그 될 것인가, 그래도 상대방을 생각해서 역지사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중국은 그렇게 보도하지 않습니다. 특히 우리는 이야기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매체들, 그런데 우리 민간 매체는 또 뭐 또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한국에 대해서 아주 허위적으로 보도하고 있지만 왜 우리를 이렇게 그거는 부정적인 면에서 많이 보도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건 하나의 중국 원치는 확고부동합니다. 대만은 우리는 대만 독립을 절대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한국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고 제대로는 독립하면 인정해 주겠습니까? 그 하와이는 독립하면 인정해 주겠습니까? 아 오케이 이게 인정해 주겠습니까? 절대로 대만 독립을 인정 안 합니다. 지금 그 좀 긴장 상태를 초래했는데 그 안 가면 된 거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많이 좀 그 이해해 주시고 누가 우리는 싸움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독립 세력을 고취하는 민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그것을 무료를 전혀 안 한다 그렇게는 담보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외부 세력이 개입에 대해서 담보하지 않습니다. 완전히 외교보도, 완전히 외교보도. 나이가 계셔서 휴가 중인데, 휴양 중인데 계속 당대회 중요하니까 좀 참가했으면 자기 본인이 그러셔서 조금 그 해서 불편하시니까 힘들잖아요. 나이가 많이 계시면 잠깐 나가셔서 쉬시는데 그 왜 그렇게 보도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건 아주 정상적인 것인데 그렇게 그 말씀을 했습니다. 중한 양국은 지금 또 입으시고 수천 년 역사에서도 서로 붙어서 살아왔습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서로는 영향도 많고 그렇게 주고받은 것은 많습니다. 문화적으로도 그렇고 역사에서도 같은 문제에 대해서 지금 그 인식을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양국이 현실 관계를 영향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다. 네, 그거는 우리 그 저기 학술적으로 해서 학술적으로 토론을 통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네, 우리도 2004년 또 구두 합의는 바로 그런 정신입니다. 그것을 해서 잘 그 토론을 그 그런 그 학술적으로 토론해서 문제를 문제화되지 않도록 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